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파고들어보는 마켓 모버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CNBC에서 스트리밍 기업들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팬데믹은 끝나가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회귀하면 시청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간에 남아있는 사용자를 쟁취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기업들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총 가입자 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의미하는 ARPU가 있습니다. 이 ARPU는 영어로 Average Revenue Per User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도 살아남을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트리밍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업별로 이 두 가지 지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항상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모든 데이터를 아주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료 구독자 수와 ARPU를 매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넷플릭스 인데요. 이 전체 유료 가입자 수부터 보시면 2억 80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가입자 수는 7,440만 명으로 그 밖에 글로벌 가입자 수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이 한 사람당 수익이죠. ARPU는 매달 14.25달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광고를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와 관련된 수치는 따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아르프에도 역시 광고 수익 역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달러 정도의 아르프면은 이 다른 타사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디즈니 역시도 비교적 많은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넷플릭스만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면 전체 가입자 수가 1억 360만 명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핫스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핫스타라고 하는 것은 인도 지역에서 특별히 공급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의 전체 가입자 수를 단독으로 공개하지 않고 핫스타 가입자 수를 포함된 수치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인도 지역에서 이 핫스타의 인기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약간 부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워너미디어의 HBO 그리고 HBO Max를 볼 텐데요. 이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HBO라는 표현 자체가요. 정확하게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AT&T가 있죠. AT&T의 유료 TV 고객들은 HBO Max 역시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 결합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HBO Max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입자에 이 AT&T의 고객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BO Max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다만 ARPU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한 달에 11.7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살펴봤던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 회원들은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아마존 패키지에 포함되는 무료 빠른 배송 서비스 그리고 홀푸즈 서비스에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억 명 이상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넷플릭스의 전체 가입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1억 7,500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은 아마존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아콤 CBS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아콤 CBS의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이 계열사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있고 그 밖에 쇼타임, 노진, BET 플러스, 우리에게는 다소 이 생소한 채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 사이트별로 투자자, 가입자들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통합된 수치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통합해도 3,600만 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준의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용자당 평균 수익인 아르프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CEO인 밥 바키 씨는 내년까지 플루토 TV의 광고 매출이 10억 달러를 능가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전만큼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이 회사가 내세우는 포부에 비해서 구독자 성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포인트로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버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공개된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 전체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기업들 중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EO인 데이비드 자슬라브마저 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전체 아르프가 매달 약 7달러 수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 역시 조금은 부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서비스를 출범한 이래 그 어떠한 이 수치도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TV 플러스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인데요. 참고로 애플은 1년 동안 무료 애플 TV 플러스 가입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뭐 한 달 무료 이용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애플은 이 무료 이용의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에 비해서 콘텐츠가 아직은 많이 약한 데다가 팬데믹에 많은 오리지널 시리즈의 제작이 불발됐거나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자들은 매달 4.99달러를 내고서 계속해서 TV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 이후가 돼야 우리가 정확한 사용자층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애플 TV가 아직까지는 타사와 경쟁하기에는 많이 약하다는 평가가 현재 대외적으로는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가입자 수와 아르프까지 오늘은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위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넷플릭스가 이 절대적인 강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바로 뒤로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예상보다는 빠른 수준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스트리밍 전쟁에서 이 각 기업들 간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스였습니다.